레게 스타일로 입고 사진을 찍을 때 취하기 좋은 레게 스웩이 넘치는 막 그런 포즈 있잖아요. 오, 궁금하다. 이런 거. 레게 포즈. 아니 아니 아니. 스코리는 이제 그 이게 이제 드레드 월이잖아요. 예를 들면 그러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손 한쪽을 가리세요. 이렇게. 어. 그래서 스토리 스컹크 1집 때 스컬 1집 때 스컬에나 싱글 때 크리스마스 싱글 때 항상 이 포즈로. 네. 항상 이 포즈로. 아 보여주세요. 아니 네. 사실 그 맞긴 한데 그 네. 어떻게 그 자세히 아 잘 다 알죠. 예. 이렇게 한쪽을 네. 제가 네. 좋아하는 뮤지션 이렇게 네. 가리더라고요. 눈을. 네. 예, 예. 아 근데 그래서 좀 느낌이 있어 보이더라고요. 아 부끄러워. 네. 자. 네, 또 승현 씨도 하나 골라서 Q&A 해주시면. 아 저는 이게 궁금해요. 레게 머리 하면 머리를 어떻게 감나요? 이게 사실 감는 거는 쉬운데 네. 이게 사실 빨래도 그렇지만 바싹 말려야 되잖아요. 말리는 게 힘들죠. 말리는 게 힘들어서 아 그냥 자연 건조하면 안 돼요? 아 근데 실제 자메이카에서는 제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 10분 만에 바싹 마르더라고요. 아 더워서? 네 워낙 태양이 많고 그렇죠. 습도가 낮으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명이서 이렇게 드라이기를 두 개씩 들고 이렇게 3명이서 동시에 말리면 굉장히 빨리 5분 만에. 아니 그 미용실 드라이기 그걸 대짜로. 예, 그거를 근데 또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딴짓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머리가 막 예, 아 뜨거워 막 이렇게 예,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뭐 다 잘들. 예. 제가 해봐서 알지만 이거를 급하게 샤워를 하고 이제 머리 감고 나가면은 이제 스케줄 오프닝 할 때쯤에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. 예, 뭐 엠타 씨도 질문 하나 뭐. 아, 네. 하하님이 가장 아끼는 레게 아이템이 궁금해요. 몽 씨가 보내주셨습니다. 네, 저는 속옷 굉장히 아껴요. 어? 네. 보여줄 속옷을 항상 있어, 똑같은 있어요. 속옷만 저는 이제 이런 게 한 30개가 넘게 있거든요. 네, 여기 메이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~ 네, 그래서 팬츠 자체가 될까? 그냥 자 메이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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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네, 와 대박이다. 아, 평소에 속옷도 이 정도는 살짝만. 아니 이게 다 저는 자 메이커예요. 자 메이커. 예. 아니 어떻게 속옷도 평소에 네, 이렇게 뭐 이런 게 저의 와 예. 아, 대박이다. 저, 예. 저 노란색 부분이 이제 자메이카 이 쿠키 이게 아~ 예, 이 노란색이 벗고 딱 거울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. 생겨요. 이 X가 정확하게 중간에 딱 걸려. 아 이게 사자 한 마리가 굉장히 멋있어요. 내 스스로가. 아니 하시가 몇 년 전부터 저 아이템을 네. 저한테 이제 자랑도 하시고 했는데 네. 저는 하시가 여러 개 있는 걸 몰랐어요. 네. 근데 맨날 같은 걸? 맨날 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처음에 이제 옷을 같이 자주 갈아입으니까 근데 그때는 약간 그렇게까지 막 친하지 않아서 얘기를 확 못했어요. 지금이었으면 야 너 왜 맨날 팬티가 같아 이랬을 텐데 그냥 속으로만 아, 그래서 저렇게 안 갈아입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했는데 근데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. 여러 개 있는 거 보셨어요? 네, 네 굉장히 여러 개. 아 반날 아 그럼 맞겠네요. 아, 저도 한 네 개 줬어요. 아, 네 엄청. 저도 하나 이쁜 거. 어우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. 저희 뭐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뭐 1시간 15분이 있었어.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엠타와 강승현의 레게 교습. 아 이거 네, 이거 봐야 되는데. 네, 예, 예. 아 나도 걱정된다 이거. 이번 순서는 또 슈퍼모델 강승현 씨의 도전을 또 돋보이는 코너입니다. 네. 예. 첫 레게 레슨. 예. 엠타 씨 뭐 한번 일단 VCR부터.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하는 남자 컨셉 잡고 계신 거예요. 야만. 아, 야만. 뭐야? 야만. 아. 잘 한밤의 레게 연애 덕분에 제가 네. 강승현 씨랑 한 카메라에 다 잡혀보고. 무슨 한밤의 레게 연애 덕분에 제가 출세했네. 엔타이슨. 야만. 야만. 아무튼 오늘 왜 오셨어요? 뭐라고요? 나한테 아이고, 왜 왔냐? 상담 오신 거 아닌가? 어차피 끌려온 거예요. 오고 싶지 않았는데. 오고 싶지 않았다. 아니. 무엇이? 궁금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? 아, 또 상담하러 오셨구나. 그럼 되게 자기 위주의 상담 멘트로 간다. 아니. 내 얘기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? 원래 아티스트는 좀 이기적이어야 되니까. 아무튼 간에 네.
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강승현 씨가 이제 저한테 이제 레게 보컬 배워야 되잖아요. 궁극적으로는 네. 네. 한 8회차 됐을 때 저희가 강승현 씨를 레게 공연에 올리는 것이 꿈꾸고 계시네요. 일단 정리가 안 되니까 원하시는 바가 지금 뭔지를 얘기해 주고 계신 중인 거죠? 뭐 지금 우리 무슨 대화지기예요? 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. 엠타이슨의 레게 교습소라는 프로그램 코너인데 한래 한강 강승현 씨가 이제 레게를 열심히 또 해주시고 이렇게 또 뭐 열심히 배워 또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레게를 사람들이 알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레게를 즐기게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런 생각을 해서 레게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뭐 배워보기로는 한 거니까 열심히 배워볼게요. 근데 뭐 아까 뭐 공연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제가 놀랐어요. 왜냐하면 힙합의 민족을 보고 제가 그 힙합 민족 하나 잘못 나와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이번에 레게를 시키고 있는데 레게 역사? 레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역사로 살짝 들어가 볼게요. 자, 레게는 꽤 역사가 깊은 음악인데 혹시 스카라고 들어보셨어요? 스카요? 아니요. 킹스턴 루디 스카는 알아요? 아니요. 스카랑 락스테디라는 음악이 있었어요. 카리브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바트만이라는 정서가 있어요. 뭐 사회나 이런데 뭐 저항, 반항하는 그런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? 아니 없었어요. 세계로 널리 알린 게 70년대의 반말리. 알죠. 어떻게 알아요? 대단하신 분이잖아요. 화합을 만들고 평화를 지켜내셨죠. 네, 교육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계신? 아니잖아요. 이 정도면 뭐 한 50% 안다고 볼 수 있는데 레게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. 아니 제가 살아계신다고 나 혼나거든요. 아씨한테. 누구한테? 아씨한테. 아 형이요? 돌아가셨어. 이론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중요하지 않아요? 중요하지 않은데 뭐 굉장한 시간을 할애했지만 하여튼 중요하지 않고 뭐 내가 어떤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당신이에요. 당신의 의지, 열정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. 그니까요. 선생님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. 들려주세요. 그거가 제일 궁금했어. 아니 이제 선생님이면 가르칠 사람이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노래 하실 테니까 귀를 열고 이제 또 영상의 시간을 할 수 어디 감히 선생의 음악을 무어마도다. 들려주시죠. 상상이 안 된다. 근데 왠지 막 우선 레게 음악 하실 것 같아요. 아다다다 하는 거. No. 들려주세요. 일단 그러면은 그걸 반전으로 싹 뒤집을. 아주 감미로운. 오 좋아요. 막 되게 귀가 녹는 것 같아. 녹고 있어. 그런 노래 있잖아. 이게 돈 없어서 뮤직비디오를 못 찍은 노래인데. 소리예요? 아니죠? 깜짝 놀랐어 지금 뭐? 내가 이랬으면 더 출세했겠지. SB라는 싱어송라이터. 네, 그래요. 뭐 저는 물론 더 좋은 노래들이 더 많지만 아니요, 달리 보이네요. 날 약간 잔챙이로 봤었나 봐. 아니 그 잔챙이로 맞긴 해.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제가 아무도 몰라가지고. 원래 가르치는 쪽 원래 하세요? 교수님. 원래 교수님이세요? 프로페서. 그 딱 보면 딱 나오죠. 예? 이 애가 될지 안 될지 딱 그 딱 나오지 않아요? 보통 그러니까 이런 고수들은 사실 1초만 보면 알아. 바로 말해주셔야 돼요. I want you.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막 끝까지. Very good student. Very very good. Excellent. 야만. 안
되겠구나. 그리하여 중간에 발 빼는 거. No, never. 저는 아직 여섯 번 찍나? 그래서 속전속결로 제가 알고 있는 팁이랑 이런 것만 빨빨빨빨 전달해서 쪽집게 과외 같은 느낌이네요. 그렇죠. 나중에 뭐 준비됐으면 모두 같이 큰 숨을 내쉬어. 쉬어잖아요, 한국말로 하면. 이거를 약간 준비됐으면 모두 같이 큰 숨을 내쉬어. 내가 이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해서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데가 일단 레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강하게 좀 더 과장도 하고 용납할 수 없어 작은 쉼표 에너지가 넘실 우리만의 플로우 보여줘 보여줘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. 근데 얘네는 용납할 수 없어 작은 쉼표 에너지가 넘실 우리만의 플로우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과장을 하는 표현 강세를 되게 주는 포인트들이 중간중간 나와요. 비면 하나 선남부터 넘이란 나나 비면 하나 파트너 디너난 하비겸엔 하나 디너나나나나난 확 한 번씩 이렇게 확 포인트를 주는 그것도 될 수 있고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이제 딱 들으시면서 따라하기예요? 무슨 노래? 아까 같은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? 그래야죠. 헤드폰 끼고 하셔야 되는데. I'm not sure. 어떻게 따라하는 거야? 아예 못하겠어. 진짜 쉬운 노래를 한번 해볼까? 네, 네 좋아요. 나 이제 오케이, 나 이제 제대로 해볼 거야. 내가 어떻게 하면 웃겨지는지 끝판왕 보여줄게. 저 끝이에요. 제 귀에다 들려주셔서 이걸 그냥 따라하래요. 그래서 못하겠어요. 이게 끝이었어요. 저희 첫 수업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워낙 그 랩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스텝을 좀 건너뛰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커버 기성곡을 커버하는 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형님들한테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좀 어떤 노래를 커버를 하면 좋을까? 왜냐면 이게 한국 노래 중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 레게 노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기 서양을 아 서양이 된다. 저기 자메이카나 뭐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마로니 마로니 마음을 칵테일 사래. 예 레게. 그걸 창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? 레게 창법을. 지혜도 보고 오늘 첫 번인데 또 소감들 어떠셨나요? 하하씨부터. 아 저요. 예 한마디씩. 아 저는 사실 뭐 아, 이거 재미보다는 좀 레게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다. 좀 재밌게 알려드리고 싶다 해서 접근했는데 레게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감사한 것 같아요. 예, 네, 엔타 씨 또 한번. 네, 오늘 저는 그 제가 생방송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고군분투해서 좀 감이 왔어요, 저도. 아, 근데 또 엔타 씨는 또 이렇게 리포터로 또 녹화 방송에 또 워낙 네. 많이 잘 뛰어주셔서 그러니까요. 네, 맞아요. 네. 네, 생방 때는 진짜 가만히 계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아, 누가 잘 조종하는 것 같더라고요, 이렇게.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형들이랑 또 더 재밌게 또 네. 게스트분이랑 게스트가 아니구나, 좀 MC분이랑 메인 MC분이세요. 네. 우리 학생이랑 또 열심히 지금 네. 죄송한데 저 한만훈 씨가 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인정! 인정! 한만훈 씨 인정! 예, 승현 씨는 또 어땠나요? 아, 네. 너무 재밌었고요. 예, 웃다 갑니다. 자, 아니,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지 않아요? 그쵸. 무슨 네, 제일 기대가 되는 코너인 것 같아요. 예, 본격 레게 전문 방송! 한밤의 레게연애! 예,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. 여태껏 레게 전문 방송 한밤의 레게연애 1회! 예, 마치겠습니다. 즐거운 밤 되세요. 야마! 야마! 뿜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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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